예, 토목 시공 기술사 요번에 114회 요번은 다들 시험 보시느냐고 다들 수고 들어하셨습니다. 요번 114회에 대해서 한번 전제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교시가 이렇게 13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쪽에서 10문제를 선택을 해갖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쪽에서 노란 표시로 된 거는 저랑 이제 같이 공동 저자로 계시는 조민수 원장님께서 별도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저 이제 하얀색 부분만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토공표나 1번, 2번은 건설 폐기물법, 뭐 안전관리법, 콘크리트 기초, 철근, 토질, 방파제 항만, 알키듀 RMR 항, 또 토질의 이제 안반 부분이고, 포장의 이제 타이닝과 그루빙이라는 그런 콘크리트, 그다음에 소일레일링 해서 흙막이, 시멘트 포장에서의 타이버와 다울바 이렇게 하고 13문제가 나왔는데 아주 문제가 평이하면서도 꼭 추리한 부분의 문제들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량 변화율입니다. 토량 변화율은 저희 그 구매하신 토목 시공 기술사 그 책에 보면 124페이지에 이제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은 뭐냐? 흙은 한번 팠다가 다시 옮기고 다시 다질 때마다 이 최적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변화 생기는 걸 토량의 변화율이라고 하고 그거를 보정하는 계수, 환산 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흙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깎죠. 깎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흙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쌓기가 되겠죠. 이 깎는 부분, 깎아서 깎고자 하는 부분, 그분을 바로 흙깎기. 그다음에 운반하는 토양, 운반토.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죠? 그다음에 다짐토가 되겠죠. 이렇게 흙은 운반할 때 이제 차로 이렇게 운반하면요, 양이 1.1에서 뭐 심지어 1.3, 그보다 더 많이도 늘어납니다. 그요 숫자를 보정해주는 이게 토량 환산. 다시 오면은 뭐 0.8, 0.9뭐 이렇게 또 줍니다. 다져지니까요. 그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량 변화율 이건 저희 토목하시는 분들이 토공 하면은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L값, C값 이렇게 설명을 많이들 하시죠. 이제 L값은 뭐냐면은 저희가 자연 상태, 아까의 자연 상태 흙입니다. 요겁니다. 깎기 자연 상태. 그다음에 이게 운반토, 흐트러진 상태. 이게 이제 L값이 C. 그 C값은요, 다시 이제 이게 자연 상태의 토량을 이제 다짐 후의 토량입니다. 요 흐량이죠. 요렇게 표현을 자세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내용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나오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을 개념을 하나 꼭 정리를 하시고요. 조금 전에 했던 거. 두 번에 토량 변화율인 건 뭔가.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뭐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고 조금 전에 개념. 흙은 옮길 때마다 늘기도 하고 갖다 놓으면 다짐은 다시 준다. 그리고 토란 변화하면서 아까 말 그렸던 깎기 이렇게 깎는 부분 요긴다. 그 다음에 운반하는 그림 정도 이렇게 하나 운반토 이렇게 해서 서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다짐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산계수 표 있죠? 우리 많이들 하시죠? L분의 C, C분의 L 하는 이런 표를 하나씩 구입을 했죠. 하시면 좋겠죠. 자연 상태 그냥 흐트러진 상태, 그 다음에 자연 상태, 그 다음에 흐트러진 상태, 그 다음에 다진 후뭐 이렇게 하고 보통 1,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L값, C값, C분의 뭐 이런 표 하나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연 상태, 흐트러진 상태 이렇게 해서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디다 적용할 건가? 뭐 적용성 정도. 우리가 뭐 토공, 당연히 토공 했으니까 토공 계획할 때 쓰겠죠? 그런 것들. 뭐 너무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공 계획을 한다든지, 운반 토량을 산출한다든지, 그 다음 공사 기간, 토공을 하니까 토공의 대수에 산정을 해서 기계 선정을 한 다음에 운반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써주시면은 답안이 될수 있겠습니다.